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하락하면서 사실 투자자분들이 많이 실망을 했었는데 현재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개장하자마자 2700선을 탈환을 했습니다. 다만 코스피가 지금보다 더 탄력을 받으려면은 더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1320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간밤 엔비디아의 훈풍을 이어받으면서 반도체주가 강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강세 연출해주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금융주가 상승하면서 코스피에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주는 매크로 경제지표가 부재한 상황이죠. 주 후반에 열리는 잭슨홀 미팅에 시장의 관심이 온통 쏠려 있는데 잠시 후에 잭슨홀 미팅에서 우리가 어떤 점들 기대해볼 수 있을지 브리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시그널 먼저 최윤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 주에는 중요한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꽤나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도 있고 FOMC 의사록도 발표가 됩니다. 다만 FOMC 의사록 그리고 잭슨홀 미팅 안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슈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게임주 쪽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크래프톤 하루 만에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호실적을 나타내기도 했지만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임스컴이 이제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독일 쾰른에서 개최가 됩니다. 세계 3대 게임쇼 중 하나인 게임스컴 2024는 이번에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고 합니다. 올해 하반기 및 내년에 출시될 신작을 미리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게임스컴은 사실 한국 증시에서는 특히나 주목을 받는데요. 올해는 64개국 1,400개 이상의 게임스컴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국내 게임사는 20개가 참여를 하는데 특히나 한국 게임이 4개 부분에서 수상 후보에 올랐다고 합니다. 역대 최다라고 합니다. 한국 증시에는 사실상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SK증권 측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게임스컴에 더욱더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수상을 하게 될 기업들은 후보들은 어떠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먼저 펄어비스 크래프토 넥슨입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붉은 사막이 베스트 비주얼과 혁신성 부문에서 이 수상 후보에 올랐고요. 엔터테인 부분에서는 크래프톤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가장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게임스컴을 증권가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는요. 바로 국내 게임사들이 서구권 유저 공략이 핵심 과제인데 게임스컴을 통해서 해외 시장 반응을 미리 점검하고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기업들은 어떠한 신작들을 공개를 할까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다크앤다커 모바일 인조이를 공개를 하고요. 배틀그라운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연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펄어비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에 급등 흐름을 보인 것은 이번에 붉은 사막을 이 게임스컴에서 시연 버전을 공개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PC 콘솔 기반의 인디게임 3종을 공개할 예정이고 네오위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인디게임 전시 부스에서 안녕 서울 이태원 편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 네 개사 가운데서 사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크게 탄력을 받고 기대감을 가지고 가고 있는 기업은 펄어비스입니다. 붉은 사막 시연을 30분 동안 시연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일단 증권가에서는 8월 23일에 있을 수상자 발표가 아마 가장 중요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상자 발표는 라이브쇼에서 심사관과 청중이 함께 뽑은 수상사가 발표가 되게 되는 건데요. 특히나 수상자를 발표하고 난 후면 그 기업이 주가가 탄력을 지금까지 보인 바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슷할 것이다 라는 현재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오위즈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난해 피해고짓이 게임스컴 어워드에서 수상한 이후로 주가가 우상향 흐름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게임스컴에서 수상을 하고 난 이후에 게임스컴 그리고 지스타에서 호평이 이어졌고 주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고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펄어비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에 그러한 이 부분에서 큰 기대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스타 2024에서 연내 출시를 공개를 하겠다라는 현재 이 증권사의 전망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크래프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콜라보와 업데이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큰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만은
이제 23일에 만약에 수상자가 한국 기업들 중에서 하나라도 나오게 된다면은 예, 시장의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시그널입니다. 이번 주 전 세계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은 잭슨 홀 미팅에 쏠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이 또 어떤 말을 할까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파월 의장의 이번 연설의 기조가 비둘기파적일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뉴욕 증시는 8거래일 연속 강한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가에서 이에 대한 전망은 다소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1년여 만에 금리 동결이 매듭 지어질까요? 일단 23일 금요일 밤 11시 한국 기준으로 잭슨 홀 연설이 개최가 됩니다. 향후 금리에 대한 실마리가 제공될 전망이죠. 9월 금리 인하 신호를 주더라도 그 폭을 감소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것이 지금 월가의 중론입니다. 9월의 FOMC 직전까지 8월 고용 지표도 살펴봐야 하고 CPI라는 지표의 변수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기다리면서 지켜볼 것이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지금 월가 투자기관에서 미국 경기 침체 우려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 JP 모건 체이스와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50bp 금리 인하 여력도 남겨둘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웰스파고는 현재 통화정책의 제한적인 수준 철회만 파월이 시사하면서 금리 인하를 예고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UBS에서는 질서 있는 정책의 전환이 시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ING는 현재 긴축 정책이 지나치다는 의견 정도를 선을 보이면서 피벗을 선언하는 목적 정도로 사용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파월 의장이 기대보다 덜 비둘기파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경제 지표가 급진적으로 금리를 올릴 정도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점진적으로 25bp 인하 정도만 시사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대표적으로 매파적으로 꼽히던 연준의 한 인사가 금리 인하에 무게를 싣는 발언을 또 내놓으면서 또 피벗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준의 매파 위원도 돌아섰다. 닐 카실이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인데요. 이 연은 총재가 고용 약화 우려가 지금 확실하기 때문에 9월에 인하 논의가 적절하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실업률이 여전히 3.7에서 3.8% 범위에 있었다면 지금 이 금리를 내릴 때인가 논쟁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실업률이 4.3%에 육박하는 상황이죠. 인플레이션이 진전을 이루고 있고 노동시장이 일부 걱정스러운 징후를 보이고 있다면서 9월 금리 인하 시그널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페드워치의 전망을 보아도 지금 25bp 인하를 전망하는 연준 인사들이 76%에 달하고 있습니다. 80% 가까이의 시장 참가자들이 25bp 인상을 점치고 있고요. 또 반면에 50bp를 바라보는 퍼센테이지는 많이 줄었습니다. 24%가량이 50bp 인하를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온 이후에 또 페드워치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업들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